최고의 녹차씨 슈퍼스타가 되다. 울보씨야 스타! 울보! 아니야, 난 수분이 많은 거라고. 먼 옛날 식물박사 신농이라는 사람이 살았답니다. 어느 날 신농씨가 독초를 먹고 정신을 잃었는데 그때 마침 바람에 날아온 잎을 먹자 몸이 깨끗이 나았지요. 신농씨는 그 신기한 잎에 차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답니다. 그게 바로 녹차라는 사실. 우리 녹차의 자부심을 높일 최고의 녹차씨를 찾아라. 2012년 녹차씨 슈퍼스타 오디션 지금 도전하세요. 내가 우승하면 모두들 내 진가를 알아줄 거야. 그래, 최고의 녹차씨로 만들어준다는 제주 서강 녹차씨 아카데미에 가는 거야. 씨앗이 서강다원 땅박사를 찾아가다. 씨앗아, 넌 원래 그렇게 촉촉하니? 넌 정말 최고 녹차씨가 될 자질을 타고났구나. 이제 어떻게 해야 최고가 될까요? 이곳의 화산 현무암 토양과 천연 안반수면 최고가 될 수 있어. 이제 트레이닝을 시작해볼까? 씨앗이 최고의 벌레 박사를 만나다. 반장님, 벌레가 싫어요. 내가 화학약품 대신 유기농법으로 벌레들을 다 내쫓아주마. 벌레 박사님 최고. 씨앗이 녹차 박사에게 전격 발탁되다. 2012년 녹차씨 슈퍼스타 오디션 올해의 우승자는 녹차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. 최고의 녹차씨, 그 우승자는 바로 제주녹차 씨앗씨. 이제 제주녹차 씨앗씨는 이니스프리에서 데뷔를 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. 아, 저를 최고의 녹차씨로 만들어주신 박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한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. 저는 녹차씨 최고의 신선함과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 데뷔 후 3개월만 활동하겠습니다. 전격 데뷔 씨앗씨 이니스프리 더 그린티 시드 제품이 되다.